그 지금 회장님 지금 여기에 그 저 도마도 이게 품종이 뭡니까? 레자프로타. 예? 이프콜 회사에서 나오는 레자프로타. 외자? 네, 외자. 레자프로타. 이거 저 이거 외국품 좀 제가 발음이 잘 안 될 정도인데, 이게 지금 이제 하나스 첫물 이거 나온다 그죠? 첫물 이거 나오는데, 이게 심은 날짜가 언제 정도 심었습니까? 이게 5월 27일 날 심었던데 소리 온다고 늦게 심었어. 남부지방에는 이 노지 고추도 그때는 다 심어 크고 있을 텐데, 강원도 저 홍천 내면에는 작년보다 올해 좀 늦어요? 뭐 그만 한 시기에 심었어요. 또 하우스 안에도 1도 차이니까 오래 죽을 염려가 있어가지고. 그렇죠. 네, 늘 그만큼 비슷하게 뭐 늦어야 뭐 한 5일 뭐. 예. 그 정도 차이 나지는. 평균 5월만 한 25일 이쪽 저쪽이다 그죠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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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지금 그 우리가 정식하고 그때부터 제가 와 뵙기도 했는데, 그 황금알롱급으로 이거 연면시비 해보고 그 회장님 이거 측정기도 가지고 계신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? 관리 프로그램 지금 뭐 현재는 품종이 좀 새로운 걸 심어서 정확히 몰라도 하여간 뭐 다른 해보다는 일단 섭피라든가 예. 바라든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 예. 같아요. 이 인물이 그 선명하죠? 예, 과실이 그죠? 예쁘죠, 그죠? 예, 과피라는 게, 그리고, 애들이 잘 빠지죠, 길이가. 기르기가. 여기 기르기가 결속하게 빠지죠. 모양이라면 예. 다 잘 나오죠. 모양이 잘 나오죠? 예. 예. 지금 오늘 그, 7월 31일인데, 지금, 수분이 25.4%, 이시가 1.84, 온도 28도. 여기서 제일 그, 우리가 그, 저, 함수량이 좀 부족해요. 이시량은 지금 1.83 같으면 더워서 생장점이 타거나 이런 장애는 없는데, 그 함수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. 수분. 수분이 35에서 한 45% 정도. 예. 금방 줬을 때는 50% 100% 돼도 관계없어요. 그 떨어지는 양만 맞추면 되니까. 떨어지 내려가는 양, 그 최저치 있지 않습니까? 35% 되면 줘야 돼요. 그런데 여기는 25% 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낫다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저도 토마토를 하나 먹어보니까 아주 육질이, 그 껍질은 이게 외부 껍질은 단단한데 안에 육질은 아주 부드러워요. 과육이. 그, 지금, 지금, 회장님 하면, 아까워서 안 드신 거 아닙니까? 네, 일단, 먹었습니다. 먹어보니까 그 맛은 어때요? 원래 유럽적인 맛이, 뭐, 좀 없다 했는데. 예. 뭐, 거의, 국산 거 못지않게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제가 먹고 나서, 이게 그, 토마토의 특유의 맛 있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 그게 좀 강했는데, 그, 다 먹고 나면 입에서 여운이 아주 많이 남고, 다 먹고 나서도, 토마토 먹고 그, 이 강한 애린 맛이 없고, 입 속이 아주 그, 상큼하고 맑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먹고 싶을 정도로, 입맛이 땡기고, 그 지금, 요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 지금 이 시는 이 정도로 가져가다가 지금 비료는 그리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비료량은 1.8 정도 나오니까 비료는 그리 급한 게 아니고 그 수분 예. 함수량만 예. 지금 뭐 제가 와서 물 안 준다 그러니까 회장이 바로 돌리가 물 주시는데 그리고 저 지금까지 그 저 뭐 우리가 약 주고 이럴 때마다 약 한 평균 일주일만에 한 번 정도는 연면시비 했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애들이 인물이 선하고 잘 빠지죠. 티 같고. 뭐 품종 탓인지 몰라도 하여간 맑게 나오죠. 전에보다 좀 낫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죠.
예. 하여튼 지금 물을 좀 자주 주시고 맹물 시비는 한 번씩 합니까? 예, 맹물 시비도 합니다. 예. 그 지금 보면 요 포기는 지금 시들었거든요. 예. 요 옆에 포기는 괜찮은데 예, 끈집이 좀 시드는 놈이 있다는 요거. 요것도 시드는데. 그래서 맹물 시비를 한 번씩 해 줘 가지고 시드름을 잡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여기 시들어 버리면 회장님 보시는 요것도 이게 그 우리는 뭐 여기 좀 시들으면 어떨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장애가 큽니다. 예, 이런데 두꺼운 잎들은 좀 물이 빠지나가도 괜찮은데 어린 것들은 장애가 많거든요. 그래서 함수량을 바닥에라서 함수량도 꼭 맞춰줘서 그 탈수량만큼 그 잡아주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측정기가 한 번씩 측정하면서 수분을 꼭 맞춰주이죠. 예. 하여튼 지금 이렇게 잘 해주셔서 이물도 좋은 도마도로 만들어줘서 그 황금알 농구 저 대표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거 그 시장 출하해도 상품 질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한 번씩 와서라도 한번 뵙도록 뵙고 회장님 이게 이거 작물 재배되는 것도 같이 제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